분들 조텍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올해 조텍부스에서는요 게이머분들을 위해 저희가 새롭게 만든 조텍게이밍의 새로운 게이밍 데스크탑이 소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미니 PC 라인업들과 그리고 VR 팩백 PC인 VR고 2.0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조텍컵 마스터즈 아시아 파이널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텍 VR 백팩 PC인데요. 1세대 버전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크고 투박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제품이 VR고 2.0 새롭게 나온 버전인데요. 훨씬 더 작아진 디자인, 그리고 훨씬 더 가벼운 무게, 그리고 맸을 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입니다. 지금 가장 큰 특징은 겉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화려한 스펙트라 라이트닝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화려함은 바로 ARGB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새롭게 나온 바이브 프로를 통해서 저희가 시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 제품에는 i7 CPU와 그리고 GTX 107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뒤로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조텍컵 마스터즈 아시아 파이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한국 대표로는 MVP 4K가 출전을 하여서 지금 이 왼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텍컵 마스터즈 아시아 파이널은 총상금이 2,000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승을 한 팀은 저희 조텍컵 마스터즈 그랜드 파이널 홍콩에서 열리는 경기에 3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조텍하면 떠오르는 제품 뭐가 있으시나요? 네, 그래픽카드도 좋지만 바로 미니피치 지박스가 있는데요. 올해 조텍에서는 여러 가지 라인업의 지박스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CI660 나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벌집 모양으로 저희가 발열에 굉장히 최적화된 디자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쿨링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전혀 소음 없는 무서운 환경을 즐기실 수 있고요. 특히 이 제품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i7 CPU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고성능의 프로그램을 요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박스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컴퓨텍스에서 D&I 어워즈 상을 받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매그너스 게이밍 미니 PC인데요. 매그너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올해 발표된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킬러 네트워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킬러 네트워크가 있으면 게이밍이나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실 때 핑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런 지연되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올해 조텍 매그너스 게이밍 제품은 이렇게 한 발 더 앞서가게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텍 게이밍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요텍 조텍 게이밍에서는 다양한 게이밍 데스크탑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맥1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된 게이밍 데스크탑입니다. 과연 이 맥1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새롭게 나온 맥 미니와 맥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들은 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날렵한 로보틱한 그런 외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겉면에는 화려한 RGB가 적용된 ARGB가 적용된 스펙트라 라이트닝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 손바닥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제 손바닥보다 굉장히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네,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게이밍 데스크탑. 여기에는 GTX 1080과 그리고 i7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커다란 맥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울트라답게 커다란데요. 왜 이렇게 커다랄까요? 바로 이곳은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데스크탑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국내에서 멋진 이 맥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 생각을 했을 때는 CS가 아니라 이제 요즘 잘 나가는 배틀그라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본사에서 좀 더 컨택을 하고 한 결과 조금 그때는 좀 이른 시기였어서 좀 그 게임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조텍컵 10주년으로 해서 마스터 인비테이셔널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CS고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또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 해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CSGO의 인기가 굉장히 커서 아무래도 올해도 CSGO로 예, 진행을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한 20팀 정도 등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프로로 활동하고 계신 팀이 MVP 정도밖에 없어서 당연히 MVP PK가 이제 파이널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뭐 도타도 있었고 와우도 있었고 이제 당연히 뭐 매니아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하스스톤도 그렇고 뭐 메이저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저희가 열광할 만한 게임으로 대회를 진행한 적이 없었어요. 조테컵 내에서는. 근데 저희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게이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되게 정열적인 게이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뭐 롤이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가 굉장히 피크를 찍을 때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거를 리그에 넣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랑 미국도 당연히 시장이 크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e스포츠 강대국이 좋아하는 게임을 좀 넣어달라 그럼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아마 더 큰 규모로 더 다양한 게임으로 특히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MVP PK가 벌써 저희랑 두 번째로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저희 2년 전에 했던 10주년 인비테이셔널에서도 MVP PK가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 그냥 조그맣게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아마 본사 차원에서 좀 규모 있게 뭐 광고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홍보 영상에 같이 이제 제품과 함께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웨어즈 회원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벌써 조택과 함께 한 지도 오래됐는데 매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쉽게도 컴퓨텍스에서 그래픽카드를 보여드리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조택 제품들 기대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소비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제품을 그냥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고려하고 그리고 목적에 고려해서 나오는 그런 세심한 마음이 담긴 제품들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